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2분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예상에 따른 엔화 강세 수혜와 함께 하반기 미국 전기차 공장 모멘텀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 꾸준한 저점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본론석에 앞서서 최근 증시 상황과 2월 전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어제 새벽 마감한 1월 FOMC 결과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페드워치에서 제공한 3월 금리 인하율은 35%대로 동결 확률인 64%대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증시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국내 코스피는 1월 상대적 약세에서 벗어나고 있고 코스닥은 추가적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상반된 모습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에 대거 포진되었기 때문인데요.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낮은 저 PBR 종목들이 지주사, 보험, 은행, 증권, 자동차, 유틸리티 업종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금 상황에서 시총 높은 종목이 대부분인 저 PBR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기 위해 코스닥 종목들을 매도해 매수 자금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수급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에게는 반도체 집중 매수 이후 신규로 매수할 업종을 제공해주는 계기로 작용 중인데 실제 자본시장 제도 개선 회의 직후인 1월 25일부터 코스피 1조 8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2월 증시 전망은 우상향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기업 밸류업 관련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것이고 여기에 미국 연준의 5월 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달러와 실질 금리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나쁘지 않은 경기 상황과 향후 금리 인하로 파급될 소비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기 민감 소비주 관련 종목들의 반등은 예상됩니다. 여기에 1월 증시 하락으로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진 상황이므로 코스피는 추가 상승 흐름 그리고 최근 상대적으로 급락한 코스닥도 가격 메리트 부각에 따른 반등 신호가 나타나면서 낙폭과대 성장주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아직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있어 박스권 상단을 뚫는 국면은 아니겠지만 금리 인하 시기를 대비한 저점 매수를 꾸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올해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유한 자동차 업종의 저점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저평가 기업 주가 재평가 관련한 종목들이 많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완성차 종목은 배당 기준일이 아직 남아있어 주가 하방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월로 예상되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미국 전기차 공장 관련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 그룹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 후 생산 예정에 있고 이는 보조금 관련한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최근 단기 급등한 관계로 저 PBR과 수급 개선이 뚜렷한 종목 위주의 눌림목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 강세와 저 PBR 등 상승 모멘텀을 보유한 자동차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관련해서 그럼 종목도 좀 볼까요? 네, 관심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는 최근 현대차 시총 순위를 앞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종목으로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PBR 0.8배, PER 4.7배 저평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4월 14일까지 5천억 자산주 매입 후 50%를 소각하고 3분기 경영성과 결과 충족 시 추가로 50% 소각 공시에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기말 배당 기준일을 3월 20일로 확정했는데 배당락 이전까지 기아 주식을 매수할 경우 주당 5,600원 배당금을 받게 되며 시가 배당 수익률은 약 5.3%에 달합니다. 이에 배당락 이전까지 큰 하락세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배당락 이후 급락 가능성이 있어 주가 상승으로 수익이 나신 경우라면 배당락 이전 보유 비중 축소도 고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2,200억 원 이상으로 업종 내 현대차보다도 좋은 수급을 유지 중인데 단기 급등 부담이 존재하는 관계로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10만 원 미만 눌림목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아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